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. 오늘 홍콩 H지수는 장중 5% 이상 폭락했고 한국 증시의 코스피 지수도 3% 이상 빠졌습니다. 이 앞서 설 연휴 기간 동안 일본 니케이지수를 비롯한 주요국의 주가 지수들은 줄줄이 하락했고 국제유가도 다시 3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.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여전히 남은 차이나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.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. 오늘 코스피는 지난 5일 대비 2.93% 폭락하며 1861.54로 장을 마감했습니다. 지난 4일 사자로 돌아섰던 외국인은 다시 팔자 기조를 보여 1730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. 코스닥은 더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. 전거래일 대비 4.93% 떨어진 647.69로 장을 마쳤고 외국인도 1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. 국내 ELS 상품 다수의 기초자산으로 연일 화두가 되고 있는 홍콩 H지수 역시 장중 5% 넘게 급락하며 크게 휘청였습니다. 이처럼 국내외 증시가 크게 흔들린 이유는 설 연휴 동안 악재들이 한꺼번에 터졌기 때문입니다. 우리 주식시장이 쉬고 있던 설 연휴 동안 세계 주식시장은 큰 침체를 겪은 것입니다. 무엇보다 큰 악재로 작용한 것은 니케이 지수의 폭락입니다. 일본 니케이 지수는 지난 10일 1년 4개월 만에 16,000선이 붕괴된 15,713.39로 마감해 지난 5일부터 4거래일간 무려 7.8%나 떨어졌습니다.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엔화값이 가파르게 급등한 것이 하락의 배경으로 지목됩니다.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이제 엔화의 이제 강세 현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증시 측면에서 큰 타격을 입히는 것 같고, 이에 더해 국제유가는 30달러 선이 붕괴돼 두바이유는 26달러대, 서부 텍사스유도 27달러대로 저유가 추세를 이어갔습니다.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미국 다우존스는 2.45% 하락했고 나스닥은 5.34%로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. 같은 기간 유럽의 유로스톡스 50 역시 5.57% 떨어졌습니다.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와 여전한 차이나 리스크도 우리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.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등 북한 리스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 불행 중 다행으로 옐런 미 연준 의장이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추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내일 개장하는 일본 증시와 15일 개장하는 중국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투자자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.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.